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정보를 널리 두루두루 전하는 심심풀이 건강했어요. 한의학 박사 김수영입니다. 여러분, 약식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 즉,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도 이 병을 치료하는 약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조미료이자 발효식품의 대표주자인 식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식초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육류, 어류, 채식 등에 의한 음식의 독을 해독하고 빈혈이라든지 과다 출혈로 인한 어지럼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과 인후 부위의 통증을 다스리는 데 좋다고 기록되어 있는 식초. 그야말로 약식 동원의 대표주자 식초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니, 식초가 건강에 이렇게 좋다고? 아이고, 그럼 당장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식초의 효능? 빠밤! 일단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식초는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를 보면 사과식초, 감식초, 현미식초 등등 과일 혹은 곡류로 만들어진 식초들 많이 보셨죠? 과일이나 곡류를 식초로 만들게 되면 1차로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이 2차 초발효 과정을 거쳐서 식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식초라고 다 똑같은 식초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성 식초, 두 번째는 양조 식초, 세 번째는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발효. 오랜 발효를 거쳐야지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발효 과정 없이 만들어진 식초가 있습니다. 바로 합성 식초인데요. 어떻게 이름만 들어도 좀 합성? 합성? 좀 그런가? 이런 느낌 나시죠? 하지만 이 합성 식초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식초라는 것. 합성 식초는 식품 업계에서 공정 과정을 줄여서 좀 저렴한 가격에 신맛을 내기 위해서 원재료를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양조 식초는 뭘까요? 양조, 이 양조라는 말은 한자로 술을 빚는 양, 지을 조, 그러니까 술로 발효 과정을 거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식초가 바로 이 양조 식초입니다. 하지만 이 양조 식초는 발효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완전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이 대다수라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발효를 하게 되면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술 발효는 좀 생략하고 2차 초발효만 시킨 것이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 발효 식초는 말 그대로 합성 첨가물 없이 100% 원재료만 사용해서 모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식초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오랜 시간 그리고 인고의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중에서 식초를 구입할 때 내가 원하는 식초를 알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이제 일타 김소용의 쪽집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중에 식초를 구입하게 되면 이 상품 설명에 글자가 너무 작고 빼곡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걸 찬찬히 잘 보지 않고 지나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주정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탄올, 즉 알코올을 말합니다. 만약 원재료에 주정이 써 있다, 그럼 아, 이 제품은 1차 술 발효는 생략하고 만든 식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연 발효 식초는 100% 원재료만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분표를 딱 봤을 때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농축액이라든지 합성 착향료 이런 재료명이 보였다, 그러면 아, 이것 또한 100% 완전한 자연 발효 식초는 아니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집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좀. 제가 소개할 식초는 사과를 활용한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재료는 사과, 물,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깨끗이 소독한 유리병 준비해 주시고요. 사과를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유리병에 한 90% 정도 채워주십시오. 과일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10% 정도의 공간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사과의 3분의 2 정도가 잠기도록 물을 채워주십시오. 세 번째, 그 다음은 발효가 좀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티스푼 하나 정도 설탕을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혹시 당 수치가 걱정된다 하신다는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이대로 이틀 동안만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산소는 효모균 증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뚜껑 살짝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 이틀이 지난 후에는 뚜껑을 완전히 닫아주시고 약 2주에서 3주 동안 발효를 시켜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연 발효 식초를 만드는 첫 단계, 알코올 발효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초발효 과정이 남았죠. 2, 3주가 지난 후에 사과 과육은 건져내 주시고 발효된 과즙만 따로 담아서 다시 3주에서 5주 동안 발효시키면 끝! 요리니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초간단 발효 식초잖아요.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활용한 자연 발효 식초는 겨울철에 각별히 주의해야 될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은 물론이고 간에 쌓여있는 지방을 빼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 주셨다가 겨울 내내 각종 요리법에 활용하셔도 좋고요. 물 한 컵 기준으로 해서 한 15에서 30ml 한두 큰술 정도를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식초의 효능에서부터 홈메이드 자연 발효 식초 만드는 방법까지 그야말로 식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